Look out, here she comes. The woman that I love. It's too bad she'll never know. Yeah, I can't tell her how I feel. Because she has someone who makes her happy. I'm a ghost in these walls. Or at least I try to be. Cause I hope that I'm not showing how I feel for her. She won't feel the same for me. I've got this. 신문 좀 확인 먼저 할게요. 네. 야연데크 228번이시네요. 네. 확인되셨고요. 봉투병 700원 있습니다. 네, 이거랑 그 온수카드 하시겠어요? 네, 온수카드요. 보증금 5,000원 있으시고 10분당 1,000원이세요? 얼마? 네, 3,000원 넣어주세요. 오늘 온 곳은 서천에 위치한 희리산 자연휴양림에 왔어요. 다른 곳은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많이 벚꽃이 졌을 텐데 여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있을 자리는 228번으로 사전에 이 자리가 벚꽃 캠핑을 한 게 꽤 좋은 자리라는 걸 알고 왔어요. 데크는 사이즈가 3m급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사이즈고요. 돈을 추가로 더 한다면은 전기도 쓸 수 있는데 오늘은 저는 전기를 쓰지 않을 생각이에요. 앞열에는 아무것도 없고 바로 냇가가 이렇게 이어져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26번, 27번 뭐 이런 방향인데 단독 라인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뒤쪽으로는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지금 28번 자리는 한 줄로 되어 있고 공간도 상당해서 이 자리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이제 막 세팅을 다 끝냈고요. 이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은 한 4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 앞에 산이 좀 높아서 그런지 벌써 많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세팅도 다 마쳤으니까 이제 맥주 한잔 해야겠어요. 일단 제 주변부터 한번 더 살펴보면은 좌우 옆으로 이렇게 벚꽃나무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작은 냇가가 하나 흘러요. 그리고 사이트 뒤에 바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들 분류할 수 있게끔 바로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벚꽃 캠핑하러 온 이곳은 제 2야영장인데 2야영장은 벌써 살짝 어두워지네요. 한번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원래 이렇게 어두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산으로 인해서 그런지 굉장히 제가 있는 곳은 굉장히 어두워요.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가 있는 곳이에요. 이야영장은 전체적으로 다 벚꽃 캠핑이 가능한 구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가 오토 캠핑장이에요. 입구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는 못 봤던 매점이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도 많이 사가면 될 것 같아요. 영업시간은 8시까지 영업을 하네요. 이제 복귀하는 길은 바로 옆에 길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데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오토 캠핑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슬슬 저녁 먹어야겠는데 이곳은 섣불 통제 기간 도중이라서 숯불이나 장작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다 가스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도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 조금 더 준비를 해 와봤어요. 이제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 다 하고 한 10시 정도 됐는데 10시가 되니까 이곳은 모두 다 조명을 다 껐어요. 주변이 이제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다 어두워요. 바깥에서 좀 시간 좀 보내다가 좀 자야겠어요.
How I feel for her, but she won't feel the same for me. I've got this picture in my mind. It's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어제는 내려가면서 산책을 했고 오늘 아침은 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산책을 해보려고 해요. 위에도 뭔가 볼거리가 있다고 하네요. 신축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삼 야영장 시설물인데 여기 정말 깨끗해요. 올라오면은 뭐가 볼거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 사방댐인 것 같아요. 아침 산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이제 아침 준비하면서 정리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